지지가 고조됐습니다. 출마 선언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래 계획했던 예비경선 경기가 아닌 은경선에서 시민 100%로 후보를 뽑기로 사실상 결론냈습니다. 다분히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고려한 이야 이건 뭐 부대찌개 특 육개장 맛이네. 이야 요게 빠질 수가 없지. 이게 뭐요? 이게 뭐요? 우리 당원이 돼야 돼. 우리 일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명품 라면이네.